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름 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지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섭이 결국 호주로 도주했지요. 군사정권 시절을 빼고는 군 출신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따지고 보면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권에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된다. 아무튼 국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렇게 영화 같은 범인 도피가 흥미로운 모양이에요. 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ABC 방송에서도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은 군인 사망 사건 비리 수사에 연루된 전직 국방부 장관이 논란 속에 대사로 임명돼 호주에 도착했다. 지난 주말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김 씨에게 외교관 직함을 부여해 도피를 도왔다는 야당의 비판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알려진 사실이 또 있는데요. 대사 부임 전에 국립외교원에서 몇 주 동안 대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사 부임의 필수적인 절차라는데 이런 규정도 무시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기자들을 피해서 출국을 한 거예요. 아니, 출국을 시킨 거죠. 범인을 도피시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친족 특례 조항이 있어도 어떻게든 가족까지 법정에 세우는 게 검찰입니다. 한쪽에선 범인 도피시킨 사람 잡아놓고 한쪽에선 해외로 나가라고 출국금지 풀어주고 이게 같은 날 벌어진 일입니다. 범인 도피죄는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 방해를 받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을 받는 위험범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까지 풀어서 해외로 내보냈어. 그럼 그 순간 수사를 곤란하게 할 위험이 생기니까 그 자체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겁니다. 지금이 어떤 정국입니까? 총선 정국. 이종섭이 출국한 어제는 총선이 딱 한 달 남은 날입니다. 총선에 지면 탄핵될까봐 윤석열이 홀딱 벗고 국힘 선거운동원을 하고 있는 판에 도대체 왜 이렇게 총선 악재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해도 이종섭을 꼭 반드시 기필코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다? 범인을 빼돌리기 위한 거다. 이거 말고 설명이 되나요? 이종섭이 공수처나 법정에 불려가서 윤석열이 시켜서 그랬다.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한마디만 불면 그걸로 정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의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최상병 사망사건 축소하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불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 해외로 내보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종섭 사태가 터지면서 유탄을 맞은 사람도 생겨나고 있어요. 이종섭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지난 6일 이종섭이 출국 금지된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신범철도 출금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신범철은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줘서 천안갑에 내보낸 사람이에요. 이종섭하고 세트로 출국 금지됐다는 게 알려지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물어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 사실이냐? 수사에 협조할 거냐? 당선 뒤에도 출국 금지 안 풀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자가 기자 전화를 안 받아. 출국금지 관련해서 인터뷰하자니까 문자도 씹어. 그걸 지역 언론이 연락 두절이라고 보도를 해요. 아니,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그 지역에 기자를 피해 다닐 정도로 자신이 없는 건가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다른 기자들도 출국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출마할 생각을 말았어야지. 모래 속에 머리 쳐박고 현실 부정하는 타조 증후군인가요? 신범철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사단장은 빼라, 해병대는 왜 말을 안 듣냐 라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공수처도 압수수색영장에서 신범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기재했고요. 남의 자식 죽음으로 내몰아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자들이나 그런 자들 우리 편이라고 감싸주고 숨겨주는 자들이나 참 끼리끼리 잘들 놉니다. 이런데도 한동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폐륜 공천이라고 비난했죠. 과거 형수 욕설 운운하면서 악플러 수준의 논평을 한 건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버젓이
공천받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대체 멀쩡하던 고속도로 노선이 왜 휙 바뀝니까? 그 국정농단의 책임자, 그 책임이 있는 원희룡, 김성규, 무상경규 이런 분들 다 공천받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 압제와 침략을 우리가 지적하고 반성해라, 책임져라 하는 것이 열등의식의 발로입니까? 아니다. 이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또 히로부미 훌륭하게 성장한 인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공천하고 있습니다. 온갖 희한한 음란 표현하고도 무슨 난교가 어떻느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중에 이 수없이 많이 언급되는 무슨 희한한 공천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수없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면서 칭송한 사람도 공천하고, 5.18을 폄훼한 걸 넘어서 일베 인증을 한 사람도 공천하고, 돈봉투 받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람도 공천하고, 난교를 예찬한 사람도 공천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장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음란소설, 폭주모임, 동물혐오 등등등 이루 다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이너서클이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 편은 안고 간다, 뭐 이런 건가요? 사실 폐륜을 넘어서는 공천은 따로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정용선, 청주 서원의 김진모. 이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사면복권 못지않아요. 김태우가 유죄 판결 석 달 만에 사면복권 됐다면 정용선은 그보다 짧은 두 달입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봤으며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그건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기대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정용선이 누구냐? MB정부 때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요. 자기는 억울하니까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거지. 재판을 받는 몸이지만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 상태에서 출마를 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고를 취하합니다. 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확정되겠죠. 징역형이 확정됐으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출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출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출마 자격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두 달 뒤에 광복절에 윤석열이 사면을 해줍니다. 형을 없애주는 사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출마가 가능하게 복권까지 해줘요. 그리고 당진에 단수공천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마를 하면 나중에 상고가 기각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아예 일찌감치 상고 취하에서 형을 확정 짓고 그걸 대통령 사면권을 이용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주고 출마를 시킨 거예요. 이걸 약속 사면 아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정말 믿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차라리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총선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국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이 버쩍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